뭐냐, 중3 천재 2 10과구나. Small ideas fly high. 아네, 간주부모님이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우선은 바람 소음 표현하기를 하겠습니다. 뭐만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때 I wish를 할 수도 있고 I hope를 할 수도 있는데, wish는 좀 달라서 wish는 가정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wish가 나오면 that 다음에 조동사가 나올 때 이 동사의 모양 무조건 과거동사를 써야 됩니다. hope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미래동사나 현재동사를 쓰겠죠.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더 가볍게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wish나 hope 다음에 그냥 통보 동사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 좋겠다라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되겠고, 이번에 I wish I could go to science museum with you라고 해서 과학 박물관에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때,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과거 동사를 썼죠. I wish라면은 이제 가정법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말 하는 거거든, 실은. I hope는 좀 다르고, I hope는 가고 싶다는 말이고, I wish는 가고 싶은데 못 갔다는 말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니까 밑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죠. 왜못 가는데? 그렇습니다. 네, wish하고 hope를 우리나라 말로 둘다 희망하다라고 가르치긴 하는데, wish 다음에 저렇게 주어동사가 나올 때는 완전히 가정법이기 때문에, 가정법은 현실과 반대이므로, 그렇죠, 의미가 좀 달라지겠네요. 우선은 wish나 want나 hope를 같이 쓰는데, 이 경우는 좀 다르게 가정법이니까 너랑 점심을 같이 먹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느낌입니다. 여기 잘 나와 있죠? 의견 표현하기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in my opinion은 외국의 그 게시판 같은 데 보면 대놓고 IMO라고 줄여서 쓸 정도로 굉장히 잘 쓰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란 얘기죠.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in my opinion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실과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in my opinion이란 말을 저렇게 IMO라고 줄여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쨌거나 역사상 가장 유대한 과학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의견이 분분히 갈리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쓰는 말이 in my opinion이나 I think나 I believe나 그다음에 it seems라고 해서 뭐뭐인 것 같다라는 말을 써서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네. 계속적 연법의 관계대명사는요, 설명이 필요 없는 고유명사가 앞에 나오게 되면, 고유명사는 이미 정체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굳이 설명을 하려면 컴마를 찍고 후, 컴마를 찍고 휘치, 컴마를 찍고 when이나 where 관계부사도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책에서는 계속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위주로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컴마 다음에 대시 안 된다는 게 시험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컴마 다음에 대시를 안 된다고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후가 나오거나 컴마 다음에 휘치가 나오면 이것은 여기 정도를 잘라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뒤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영어 시험에, 중학교 영어 시험의 문제들은 해석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물어볼 때는 한글로 해석해보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두 단어를 다른 두 단어로 바꿔보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컴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꾸냐면 해석에 따라서 엔드나 버시나 오나 포 이렇게 네 단어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해석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고 아니다 오가 아니네요 올도 오나 포입니다 엔드나 버스는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올도도 저번에 배웠다시피 비록 뭐뭐 일지라도 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푸인데 푸는 이제 문장 뒤에서 컴마 뒤에서 이렇게 나오면 왜냐하면의 뜻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등등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후는 앞에 있는 명사와 똑같기 때문에 이 명사를 그대로 받아서 관계 대명사하고 비슷한 명사를 이렇게 대명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됩니다 실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파란색 밑줄로 고쳐라는 문제는 아주 옛날식의 문제고 지금 아마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우선 해석을 해보면 There is an interesting story about René Descartes. 이거 프랑스 사람이라서 어떻게든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읽을 때는 르네 데카르트라고 있는데 르네 데카르트는 위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름이 대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고유명사잖아, 그죠? 그래서 컴마를 찍고 이렇게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장 Suddenly he had an excellent idea 갑자기 그 사람이 뛰어난 생각이 났는데 그 뛰어난 생각이 which 뭐냐면 draw line 선을 그립니다. 어디다가 천정에다가 이런 것이겠죠.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 즉 컴마가 없거나 컴마가 있거나의 차이는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해석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체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뭐 캐나다에서 온 두 명의 친구란 얘기죠. 여기서는 이렇게 컴마를 자르면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컴마 캐나다 출신이다 이런 겁니다. 아, 맞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해석을 해보면 캐나다에서 온 두 친구란 얘기는 다른 친구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만 두 명의 친구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냥 두 명의 친구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 좀 힘들죠. 여기도 있는 것처럼 대문자가 있으면 대문자는 원래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컴마를 찍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대신 쓰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어려운데요. 앞 문장 전체를 받는 위치가 있습니다. 컴마를 연결할 때 내가 수학에서 나쁜 점수를 맞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실망했다고 하면 매스가 사물이니까 휘처로 받아서 해석을 하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실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수학에서 점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실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매스가 선행사가 아니고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를 휘처로 받는 경우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파나 휘더를 이용한 간접 운문인데 적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의문문은 뭐가 의문문? 동사가 앞에 오는 게 의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너는 학생이냐? 우리 학원에 다니는 너는 누구냐? 뭐 등등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은 직접 물어보는 반말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넌 누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약간 정중하게 돌려서 말하는 의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등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죠. 1번 문장이나 2번 문장을 이 자리에 끼워 넣으면 더 이상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5순위 주어 동사 순서로 돌아옵니다. 1번처럼 물어보는 말이 없을 때는 if나 whether라는 말을 억지로 쓴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고요. 2번처럼 물어보는 말이 있으면 물어보는 말 자체를 접속사처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의문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게 간접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쓰면 간접 의문이 완성이 되겠죠. 간접 의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혹시 뭐 나오면 그때 설명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거 위주로 좀 보면 데카르트가 원더 궁금해하는 것은 if 뭐인지 아닌지, 파리가 똑같은 곳을 두 번이나 가는지 안 가는지를 궁금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 문장은 이 문장이었겠죠. 두 번째는 I need to record whether the fly land in the same place. 나는 기록할 필요가 있겠어. 뭐인지 아닌지 같은 장소를 아까는 스팟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place라 바꿨군요. 같은 장소를 가는지 안 가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을 간단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f나 whether를 이용해서 간접 의문을 만드는 것을 계속 나와 있는데 지금 if하고 whether를 구별하는 문제가 지금 이번에 잠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좋냐면 이제 if하고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 뜻일 때 쓰임의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어 자리 얘는 되고 얘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 자리 얘는 되고 얘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바로 뒤에 오나시 따라오는 경우는 얘는 되고 얘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목적어 뒤에 오는 경우는 목적어 자리 오는 경우는 둘 다 됩니다. 항상 얘기를 했지만 어떤 단어가 둘 다 같은 뜻일 때 영어에서 두 개를 비교하는 글이 나와서 뭔가 연락에 막 요기의 선생님들이 저렇게 시킬 텐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뭐 뜻이 하나가 밖에 없는 것은 뜻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다 써도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if는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도 있고 만약이라도 또 있잖아. 그러면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일 때는 특수한 경우에만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맞냐 틀리냐를 고르면 무조건 if가 틀린 겁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 뜻이 더 많은 게 불리합니다. 뜻이 더 많은 단어는 이 단어일 때는 이 자리에서만
이 뜻일 때는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경우를 문법은 그렇게 외우면 되고, 독해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 if가 문장 중간에 올 때만 뭐뭐인지 아닌지 뜻이라고만 외우면 틀림없습니다. 목적어 뒤니까, 동사 뒤에서. 네, 그렇게 하면은 이런 모든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넣고 얘는 이게 되고 얘는 이게 안 되고, 이게 되고 이거 언제 다 외우겠어? 이거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whether는 뜻이 하나밖에 없으니 다 돼, 다. 안 되는 데가 없고, if는 명사절에서만 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 즉 동사 뒤에서만 가능합니다. 이프나 회도 다음에 마지막에 오나스를 붙이기도 하는데, 오나스 바로 따라 나오는 경우는 이프가 안 되고 회도 오만 나만 됩니다. 뭐하게 옵니까? 회도는 다 되는데. 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되게 잘 나오긴 하는데, 이프 명사들과 이프 부사들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들 부사들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일 때만 이프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에요.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if가 만약이라는 뜻이 됩니다. 독해할 때 만약에, 독해할 때 if가 이렇게 문장 맨 처음에 있어요. 그럼 무조건 뜻이 무조건 만약입니다. 무조건이. 네.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별로 훨씬 좋다는 얘기죠. 네. 3번 같은 경우가 아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되게 쉬운 거죠. 알고 있냐, 궁금하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물어본다 라고 해서 목적어 다음에 if는 전부 다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고, 당연히 앞에 있는 동사가 안다가 아니고 물어본다나 궁금한단 말이 나오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빨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